최근 월가의 투자금융 회사인 번스타인이 삼성 SDI에 대해서 최소 50%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서 목표 주가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 눈길을 모았는데요. 이 상용차에 대한 배터리 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 지금 주가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34만 원을 밑돌았잖아요. 이를 감안하면 좀 파격적인 목표가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최근 삼성 SDI에 대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국내 증권사들과 비교하면 상반되는 평가이죠. 삼성 SDI는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보다 두 배 수준의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시장 침체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경쟁사들과는 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. 삼성 SDI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인디애나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.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총 4조 6,500억 원을 투자합니다.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포부입니다. 최근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었죠. 이번 삼성 SDI와의 협력으로 전기차 노선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위기에 투자하는 삼성, 이 최근 삼성 SDI의 행보가 삼성의 저력을 재확인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